언니 강의는 땅 모양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땅! 오우 쉣! 안녕하세요. 좀 있으면 1월 22일 날 포카리 너프 먹어서 카이사 템트리가 이제 포카리를 못 가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템트리는 어떻게 가야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사고 10렙을 찍으면 진화가 됐거든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13렙까지 진화 안 돼요. 13렙 돼야지 진화가 됩니다. 지금 현재 101이라고 써있죠. 13렙이 진화가 되면 너무 늦잖아요. 13렙이면 진짜 중후반 정도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라인전을 하다가 집을 초반에 잡을 때 포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사기가 애매하잖아요. 그 다음에 요즘 특성도 신발을 들다 보니까 템 살 게 좀 많아져가지고 제 개인적 생각은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수화기 하나 무조건 섞어야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그냥 이게 맞아요. 포카를 가실 거면 어차피 포카를 계속 AD를 갈 거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면 포칼 안 가고 그냥 마나문의 템트리에서 이렇게 가주셔도 상관이 없어요. 이 다음에 무한의 대검을 가도 되지만 뭐 근데 AD 효율은 그래도 마나문의보다는 포칼이 더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릴 거는 처음에 도라네로 시작을 하잖아요. 집을 왔는데 300원밖에 없어. 그럼 신발 사고 내가 또 여기 있다가 집을 갔다 왔는데 애매해 돈이. 뭔가 이 단 거 하나 사기 싫어. 그럼 추석이나 무조건 섞으세요. 섞으시고 나머지 뭐 BF 나왔으면 BF 사시고 중간에 이렇게 신발 섞으셔도 돼요. 만약에 내가 이템에서 집을 왔어. 근데 800원 있어. 그럼 치명타망도 살 거야 신발 살 거야 하면 무조건 신발 사거든요. 이 광전사? 광전사 섞으셔도 되고 요번에 치명타망토 이거 너프를 먹었어요. 5% 그래서 22일날 적용될 거거든요. 여긴 PB 서버라서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신발 사는 게 낫다 생각하고 포칼을 사면 25% 그대로 있긴 해요. 망토 자체가 25%에서 20% 너프를 먹은 거라서 템트리 이렇게 가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복귀인 사주시면 9레벨 진화됩니다. 9레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좀 더 비싸게 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수화게나 자체가 뭐 요즘 카이사가 빨리 힘을 낼 수도 없으니까 카이사 많이 안 나오긴 하잖아요. 체인저 쪽에서 많이 선호한 게 세나, 미포, 아펠리우스 이 세 개를 더 선호하고 카이사는 선수들도 한 번씩 섞는 느낌으로 하더라고요. 이렇게 템 사시고 9렙이면 진화가 됩니다. 근데 웬만하면 9렙? 왜 2템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한데 잘 크면 이 정도로 나오겠죠. 하여튼 뭐 제 의견이지만 이렇게 템을 가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신발 같은 거 중간에 잘 섞으시면서 카이사 하시면 템트리를 잘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제가 체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때 이 템트리랑 똑같이 가면서 강의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카이사 너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먼저 영상을 찍었고 새로운 템트리도 제가 개발을 하든 뭐 생각을 해보겠지만 새로운 템트리 솔직히 말하면 정수 무한의 대공 그런 거밖에 없는데 다 쓸모가 없고 게임 요즘 템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방간 템트리 이런 템트리 갈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다 안 될 것 같아요. 제 개인적 생각은 뭐 다른 템이 나오든 뭐 버프가 되든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증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봐주시고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